일광멘탈 충전소 밭을 전부 다싹다 이렇게 리모델링 합니다. 지금 작업 중인데, 중장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은 제피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어이구, 이거 엄청나게 세게 박아놨네. 뿌리가 지금 잘 내렸죠? 잔뿌리가 많이 안 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뿌리부터 크게 많이 내렸네. 이게 봄에 이식해 놓은 놈들인데 뿌리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우와, 굉장하다. 이런 놈들을 가을에 옮겨 심어 놓으면 내년에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원래 물을 많이 주고 관리를 잘했더만 이쪽은 잘 자랐어요. 우와, 뿌리 보이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털어도 안 되고 적당히 털어줘야 돼. 아, 정말 잘 자랐다. 쭉다 뽑아야 되는데, 저기 한 줄만 한번 보죠. 이런 돌밭나무하고 큰 나무들은 중장비로 나중에 한번 비춰보세요. 중장비를 뽑아야 돼요. 이거는 삽으로 안 됩니다. 제피나무는 제가 미리 뽑는 이유가 이래가지고 제가 또 옮겨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중장비가 아니고 제가 손으로 수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와, 뿌리 너무 잘 자랐다. 야, 이렇게 뽑을까? 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게 다 제피밭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저 다 뽑아 옮겨야 됩니다.
어차피 뽑는 것도 힘듭니다. 밭에 있는 제피 뿌리 한번 보세요. 참 좋죠. 여기 제피를 다 뽑았고 이 아래쪽에도 제피를 전부 다 뽑았습니다. 어우, 많이 뽑았네. 이렇게 이제 요 아래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는 이제 제피나무를 싹 다 뽑았습니다. 요 밭을 싹 이제 중간에 있는 나무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뽑아야 되고, 제피나무는 천근성이라서 삽으로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이제 제피나무를 다 심을 거예요. 요 위쪽은 전부 다 새로 받아 싹 정리를 할 거고, 여기 이제 빈틈을 전부 제피나무로 다 심을 겁니다. 사이사이 빈틈이 많죠. 여기서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제피나무를 다 심을 거고, 저 위에서부터 길을 여기까지 중앙에 수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수로도 여기까지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이 작업을 포크레인이 와서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일단 제피나무 뽑은 걸 아래쪽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하나씩 옮겨 심기 시작합니다. 제피나무를 저 중간에 있는 걸 전부 다 뽑아서 이 아래쪽에 제피밭으로 다 옮깁니다. 이제 지금 다 옮겨 놨습니다. 와, 이거 옮기는 것도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 지금부터 이제 제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초빛 가시 없는 제피나무를 한 줄로 쭉 심었습니다. 저 위쪽에 제피나무를 전부 다 아래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오늘 했는데, 와, 허리가 지금 뻐근하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도 큰 요는 산초입니다. 산초를 이렇게 한 그루 옮겨 심었고 이쪽으로도 한 줄로 제피나무를 쭉 심었고 여기는 양쪽으로 다 제피를 옮겨 심었습니다. 줄을 맞춰서 많이 심었죠. 이 아래쪽은 완전 이제 제피밭으로 다 새로 세팅을 했고 이렇게 완전히 와이어를 맞춰서 잘 작업을 했습니다. 바깥쪽도 금방 새로 심은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광멘탈 충전소에 제피나무 옮겨 심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피나무 뽑은 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토요일에 작업할 때 여기는 작업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피하고 배롱나무 그대로 키울 거고 여기서부터 위로 전부 다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피나무는 싹 오늘 다 뽑았어요. 뽑아가 아래쪽으로 다 옮겨 심었고 큰 나무들은 중장비로 좀 뽑아 가지고 옮겨 심어야 됩니다. 요거 또 빼먹었네. 요거 마저 또 심으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리가 마르면 죽기 때문에 요거 빼먹었네. 어쨌든 요 위로는 싹 다 뽑았습니다. 여기도 이 큰 거 두 그루 있는데 이것도 옮겨야 되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변했는지 어이구 이렇게 이제 밭이 좀 정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장비가 와서 한번 싹 뒤집어주고 디자인을 새로 하면 아마 아름다운 멘탈 충전소로 바뀔 것 같습니다. 좀 못 심은 거 마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피나무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